난장판. 여러 사람이 떠들거나 귀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묘한 것은 이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인데요. 정숙해야 할 시험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떠들며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술을 마시며 시험을 칩니다. 이런 시끄럽고 무질서한 시험장을 보며 사람들이 어지러울 난, 마당 장자를 써 난장판이라 불렀던 것이죠. 나라의 관리를 뽑는 엄숙한 과거 시험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난장판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과거시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었을까? 과거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듯 시험으로 나라의 관리를 뽑는 제도이죠. 조선에서 관직을 얻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민인 일반 양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급제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고, 양반 집안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과거 급제자를 못 내놓으면 양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시험은 단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닌 가문의 운명 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한반도의 과거 제도는 조선 이전인 고려에도 존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신라 시대에도 도입된 적 있지만 조선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기능했습니다. 고려만 하더라도 음서제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됐죠. 음서제란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인데, 현대에 비유한다면 경찰서장 아드님이 파출소장 되고 구청장님 아들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부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승진길이 막혀 있고, 시험에 합격하고 임관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조선에도 문음이라는 음서제가 있기는 했는데 한 장관쯤이나 돼야 자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관직은 고작해야 말단 관리 정도로 고위직으로의 승진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암만 귀한 자제분들이라도 과거 합격으로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대손손 권력을 쥐는 건 불가능했다는 얘기니 조선은 관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였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양민들이 너도 나도 과거를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신분이 낮은 평민이 과거에 급제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가 꽤나 존재했는데, 이런 사례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양민들의 과거 급제를 가로막는 장벽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과거 시험은 행시, 외시, 사시 같은 고등고시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입니다. 일단 조선에서 공부하는 책들이 한문책들이고 시험도 당연히 한문으로 치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논술 시험을 영어로 치는 건데 A4용지 한두 장 적는 가벼운 논술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전 8시부터 해질 때까지 실시되는데 답안지의 길이가 무려 10m를 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시험 범위만 해도 수십 권 분량의 4서 3경은 떼야 하는데, 과거 준비해서 책을 뗀다 하는 소리는 토씨 하나 안 틀리 그리고 통째로 외운다는 소리입니다. 4서 3경만 공부하는데 평균 10년은 걸렸고, 여기에 더해 사기, 자치통감, 춘추, 예기, 삼국지 등 역사서까지 공부해야 합격 가능성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시험 준비 기간이 30년을 넘는 경우도 허다했고, 최고령 과거 합격자의 연령은 85세였습니다. 너무 오랜 공부 기간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과거 공부를 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이 오랜 공부 기간을 거쳐 치르는 대과의 합격자는 문과 33명, 무과 28명, 그 중에서도 고위 관직을 노린다면 최소 3등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 과거 시험 지원자가 좋기 10만 명은 넘었으니 평균 경쟁률이 2,000대1 정도입니다. 30년을 준비해도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시험인 거죠. 이러니 양민들이 과거를 준비하려면 저 오랜 기간 동안 일은 안 하고 돈을 써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 현대에 30년간 수험 공부를 한다 치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더불어 16세기에 사교육기관인 서원이 등장한 이후엔 사교육 없이 집에서 독학으로 과거를 치는 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이 어려운 건 양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5살부터 글공부를 시작한 명문가 자제분이 30을 넘겨 40까지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를 거뒀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무관 쪽 TO가 많다던데 교차 지원이라도 해볼까? 옆집 누구는 물장사로 성공했다던데 나도 자영업이나 해볼까? 게임은 좀 잘하는데 프로바둑러나 도전해볼까? 나 하나쯤 빠져도 다른 친구 적이 대신 급제해주지 않을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과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부족한 실력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정행위 말입니다. 과거 시험에도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존재했고, 그 중엔 지금과 비슷한 방식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컨닝 페이퍼. 책 자체를 숨겨서 들어가는 수종엽책부터 콧구멍에 쪽지를 숨기는 의형고, 붓속에 숨기는 협서, 귓구멍이던 상투 속이건 숨길 수 있는 곳엔 모조리 컨닝 페이퍼를 숨기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답지를 몰래 훔쳐보는 고반, 감독관 몰래 서로 논의를 하는 설화, 작은 소리로 정답을 알려주는 음화. 이 정도까지가 컨닝의 기본 코스가 아닐까요? 여기서 한
한 발 더 나가 완전히 답지를 바꿔치기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험장에 있는 사람과 답지를 바꾸는 정권 분답부터 밖에서 답지를 유입하는 외장 서입까지 있었는데, 담벼락을 넘겨 답지를 던져주기도 했고, 대나무 통에 끈을 매달아 끌어오거나 아예 시험장 밖에 나가서 답지를 써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을 피해 몰래 할 수 없으니 감독관과 시험장 경비를 돈으로 매수하는 건 기본이었죠. 이런 부정행위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점점 심해져 아주 대놓고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 현장이 19세기에 그려진 평생도, 속과 응시도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때는 과거 시험장의 엄숙한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막걸리를 팔러 오는 상인들이 시험장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장이 시장바닥이 되어 떠들고 돌아다니니 혼자만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서 과거 시험을 치는 것도 허다했는데, 부정행위를 위해 모인 팀을 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먼저 과거 시험의 탱커, 선접군. 이때의 시험장은 자리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시험 문제를 벽에 붙여서 출제했는데, 지방에서 치러지는 초시만 해도 1만 명은 몰려드는 시험장이니 자리가 나쁘면 문제를 보고 자리로 돌아가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으로 자리를 선점할 탱커가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답지를 제출할 때도 선접군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쌓여있는 1만 개의 답지를 채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채점자들이 위에 있는 답지만 제대로 채점하고 나머지는 대충 채점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으니 위에서 300장 내에 시험지를 밀어 넣어야 합격에 유리했던 것이죠. 이런 일에 필요한 몸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주먹 좀 쓴다는 덩치 큰 형님들이 선접군을 맡았습니다. 이 선접군 중에는 성공보수로 돈이 아니라 시험 답지를 대신 써달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받은 답지로 선접군이 과거에 합격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다음으로 팀의 브레인, 거벽.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 여러 합격자를 배출한 유명 거벽들도 있는데, 정조실록에는 서울의 고봉환, 송도의 이완용, 호남의 이행이, 호서의 노긍 등이 유명한 거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뭐하러 남의 답지를 대신 써주고 다녔던 걸까요? 일단 거벽일은 수입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출신이 좋지 않으면 과거에 합격해도 높은 관직까지 가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과거 합격해서 말단 관리나 하느니 거벽으로 돈이나 왕창 버는 걸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벽이라고 해서 모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대놓고 컨닝할 거 책을 들고 가서 보면서 풀면 되니까요. 다음으로 거벽의 글을 답지에 적어줄 사수. 조선시대에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거벽이 푼 답안을 답지에 멋지게 적어줄 아티스트, 글씨 잘 쓰는 사수가 팀에 포함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자. 시험에 자기 이름을 적어 제출하는 도련님으로 하는 건 없고 집안이 좋고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니 과거 시험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백성 누구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명문가 자손이 과거에서 떨어지면 저분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지조 높은 사람이라며 그 품성을 칭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죠. 물론 과거 시험장에 부정부패가 많다고 한들 2차 시험인 복시부터는 한양에 모여서 훨씬 엄중한 분위기에서 쳤을 것이고, 마지막 시험인 전시는 임금 앞에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초시처럼 대놓고 부정행위를 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사례가 없는 건 아니라 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건지 임금 앞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때도 자기 실력으로 합격하신 떳떳한 분들도 많을 텐데, 시험이 공정하다는 신뢰가 깨지고 나니 혹시 저 사람도 하는 생각으로 서로 의심 만들게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력대로 공정하게 사람을 뽑던 과거 제도는 조선의 국가 운영을 지지하던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부패로 제 기능을 잃어버리며 조선의 권력은 일부 고위층 집안과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조선을 지지하던 합리성이 사라져버렸죠. 그 후로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던 입시 비리와 부정행위들을 지켜보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력과 능력대로 보상받는 사회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